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한 시간이나마 지내다 보시면요. 원문 그대로 만나보시고, 자, 그 다음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볶음밥으로 해결하시고, 와. 마지막에 또 입가심으로 단백질 음료까지 얼마나 좋아요. 진짜 팝업인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집에다 이거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거를 다양하게 활용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집 식단에 이게 하나씩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괜히 건강한 식단이 다른 게 건강한 식단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요리할 때 식사랑 함께 드시던 밥이랑 함께 드시던 아니면 반찬으로 드시던 간에 팝업인으로 점점 식탁이 채워지니까 괜히 따로 힘들게 어렵게 식단 관리하실 필요가 없게 이게 식단 관리 첫걸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보시면요 팝업인 원물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닭가슴살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게 뭐냐 맛도 맛인데 닭가슴살과 팝업인이 만났네 동식물성도 요 한 끼로 그냥 만나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저 진짜 자취생들 사실 한끼 챙겨 먹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과하지 않으면서 맛있는 음식 정말 좋아하거든요. 슴슴하니 저희가 소금, 후추, 양조간장만으로 이런 맛을 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을 정도고요. 어떻게 뭔가 뭐 소스가 따로 첨가된 듯한 그런 감칠맛이 나요. 와 역시 제가 원래 원물 그대로의 풍미와 맛을 잘 살려가지고 나온 요리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자극적이지 않은데 자극적이지 이게 저당이 아니라 제로당이라는 게 믿기지도 않고 왜냐면 이게 맛이 심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맛이 세고 과하진 않은데 먹었을 때 진짜로 그냥 요리인데? 그러니까요. 이거 무슨 소스로 만든 거야? 이런 맛이 확 난다니까.